안녕하세요. 이오 신선이의 신선이입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영상은 튤립 스티치를 활용한 다양한 사이즈의 가방을 준비를 해 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미니 크로스백을 떠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시작하는 사슬의 개수만 다르게 떠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튤립 스티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코스를 3의 배수가 되게끔 그것만 주의를 하셔서 뜨면 되고요. 1단부터 4단까지 20코가 늘어납니다. 양옆에 늘어나는 거 합하면 20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총 54코인데요. 20코 늘어나는 걸 빼면 34코. 자, 34코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양옆으로 코가 들어가니까 34코의 2분의 1. 그래서 총 17코, 사슬을 17코로 얘는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얘가 총 84코입니다. 그래서 84코에서 자, 20코 늘어나는 거 20코 빼면 64코, 64코의 2분의 1, 그러니까 32코, 사슬 32코로 얘는 시작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준비된 사이즈 중에서 가장 큰이 클러치백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총 102코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102코에서 늘어나는 코 20코 빼면 82코죠. 82코를 만들어 시작하기 위해 사슬이 41코가 들어갑니다. 네. 시작하는 사슬의 개수만 틀리게 해주시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가방을 모두 떠보실 수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가장 작은 사이즈인 이 크로스백을 떠볼까 합니다. 미니 크로스백을 떠볼 거고요. 여기 이제 사슬 17코. 네. 아까 안내해드린 코스 기억하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되고요. 또꼭그 코스나 그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3의 배수가 되게끔 코를 계산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뜰 실은 오늘 사용할 실은 18합 면사입니다. 뜨고 싶은 색상으로 준비를 하셔서 자,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17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슬을 하나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사슬뜨기 17개를 하겠습니다. 자, 17코 제가 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자, 짧은 뜨기를 이제 둘러줄 텐데, 짧은 뜨기를 하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기둥은 사슬 하나, 짧은 뜨기의 기둥은 사슬 하나이고요. 자, 여기에 그 기둥 하나 빼고, 그 다음 17번째 코, 여기 사슬에 짧은 뜨기를 3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셋. 총 3개를 뜨는 겁니다. 그리고 단수링으로 첫 번째. 하나, 둘, 셋. 지금 떴죠? 자, 시작 후 표시를 해두고 하나, 둘, 셋입니다. 자, 양옆에서 지금 3코씩 늘어날 거예요. 여기도 끝에 가서 3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코에는 짧은 뜨기 하나씩. 자, 한 코씩 떠 보면 되고요. 자, 처음 시작 3코, 그리고 여기 한 코씩 사슬 하나에 한 코씩 하고 나서 이 마지막 코에 사슬을 3코를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 자, 그런데 여기 자, 마지막 코에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두세요. 마지막 코에 첫 번째, 여기 마지막 코라는 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다시
마지막 코 들어가서 셋, 총 세 코를 떠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밑으로 한 코씩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17코에서 양 옆에 두 코를 빼면 총 15코가 되겠죠? 하나씩 뜨는 거는 15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총 이제 15코를 그냥 떴고요. 이 마지막 코로 돌아왔는데 여기 지금 마킹되어 있는 이 자리 얘를 빼고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서 원형뜨기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빼뜨기 할 때는 이 코가 늘어지지 않도록 얘를 좀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단 이제 뜰 텐데 기둥을 하나 세우고 사슬 하나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기둥이고요. 자, 그 빼뜨기 한 자리 여기에 다시 바늘 들어가서 짧은 뜨기 두 개. 자, 우리가 양 옆에 세코 들어갔던 자리에 두 코씩 뜰 거예요. 그러면 세 코가 여섯 코가 되겠죠? 그래서 양 옆에서 지금 세 코가 다시 두 번째 단에서 늘어날 거예요. 3코, 3코, 총 6코가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다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2코. 그리고, 자, 그 다음 코도 2코. 자, 지금 총 2코씩. 2코, 2코, 2코. 그래서 6코가 되게 떴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 15코 그냥 뜬 겁니다. 시작 사슬을 다르게 했다면 15코가 아니라 더 크겠죠? 시작했던 사슬에 두코뺀 숫자.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밑에 세코 들어가는 자리에 첫 번째 코에 표시를 해 두었죠? 그러면 여기, 거기도 두 코씩. 자, 양 옆에 똑같이 떠야 되니까 여기도 하나, 둘, 두 코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옆도 두 코. 자, 두 코씩 뜨는 게총세 번입니다. 둘, 다시, 그 옆에 코에 하나, 둘.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총 여기도 6코가 됐는데 지금 두 코씩 첫 번째 자리에 또 표시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두 코씩 6코 떴죠? 거기에 첫 번째 자리, 자, 양 끝에 시작하는 자리에 또 여기도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코씩. 한 코씩 쭉 저기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았죠?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 여기 이제 2단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단수링을 빼고요. 그리고 나서 자, 단수링 끼워져 있던 이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코에 가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코 늘어나 있는 자리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양옆에 자, 그 규칙으로 뜰 거예요. 짧은 뜨기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렇게 일단 기둥 하나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짧은 뜨기. 자,
여기 첫 번째 코에 또 여기도 표시를 해두세요. 자, 세 번째 단에 첫 번째 코에 또 단수링 끼워두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옆에 코는 자, 같은 자리에 한번 더, 두 코를 뜨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다시 하나. 그리고 이 옆에 두 번째 코에 또두 코. 하나, 그리고 한번더 들어가서 둘. 그리고 다시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둘.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두 코씩 늘어나는 게 사이사이 들어가서 지금 세 번이 총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 코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로 여기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양옆에 또첫 번째 코에 돌아왔죠? 여기도 첫 코는 한 코. 자, 하나, 둘, 규칙대로 한코 뜨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다시 하나. 그리고 옆에 또두 코. 하나, 둘. 자,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또두 코. 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짧은뜨기 한 코씩. 자, 어디까지? 여기 끝에, 여기 코까지 떠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 끝까지 돌아왔고요. 그러면 자, 처음 시작 여기 마킹 해놨던 자, 핀을 빼고 이 자리에 다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당겨주면 이 자리가 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다시 네 번째 단 시작으로 해서 사슬 한 코, 기둥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자, 이번에는 자, 두 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떠주는 겁니다. 자, 같은 자리에 두 코를 떴고요. 거기에 첫 번째 코에 표시해 두세요. 네. 첫 번째 코에 표시해 두고, 그리고 나서 두 코, 하나하나. 두 코, 하나하나. 두 코, 하나하나. 그거를 총세 번을 할 거예요. 자, 두코뜬 다음에 하나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옆에 한 코, 한 코. 그리고 옆에 두 코. 하나, 둘. 두코 뜨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하나. 자, 그럼 여기서도 총세 코가 또 늘어났죠? 자, 같은 규칙을 세 번씩 반복을 하니까 지금 두 코씩 늘어나는 자리가 총세 번이 있어서 세 코가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 단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총 코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사이드에 첫 번째 코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첫 번째 코핀 빼고요. 이 자리에 두코 하나하나, 두코 하나하나, 두코 하나하나. 그 규칙대로 총세 번을 떠주시는 거예요. 둘, 그리고 하나, 하나. 그리고 다시 그 옆에 두 코, 하나, 둘. 두코 한꺼번에 뜨고요. 두코 하나하나니까 하나씩 두 번을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그 옆에 코에 하나, 둘. 두코 뜨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 옆에 코에 하나.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옆이 타원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 모양이 나오겠죠. 같은 자리에서 얘를 계속 늘리다 보면 자리가 각이 지기 때문에 그 각이 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늘리는 자리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뭐 단수가 뭐 4단까지밖에 지금 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커다란 매트 같은 거를 뜬다거나 큰 가방을 뜰 때 원뜨기를 하다 보면 같은 자리에서 항상 얘를 늘려주다 보면 그 자리가 각이 지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늘리는 자리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4단까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걸 하고 그리고 이제 3단을 총 더 떠줄 텐데 거기서는 이제 코를 눌리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코 지금 짧은뜨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자 지금 방금 전 조금 전 이렇게 핀을 뺐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 3단을 더 떠줄 텐데 첫 번째 빼뜨기 하고 나서 기둥 하나 세우고 그 자리부터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총 3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자, 5단에 마지막 코를 떴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여기 들어가서 빼뜨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기둥 세우고 여섯 번째 단 시작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6단과 7단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실 마무리 하는 거. 그 다음 V 스티치와 튤립 스티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단, 6단, 7단 코 늘리지 않고 이렇게 3단을 총 더 떠보셨나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지금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코 하나 남았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한 10cm 정도 당겨서 잘라주세요. 자, 이 상태로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자 지금 마지막 코에서 그대로 실을 당겼죠. 그리고 얘를 돗바늘을 끼워서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코가 보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코의 밑으로 실을 통과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 위로 새로운 사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나왔던 자리 들어가서 여기 실 넣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코 여기로 다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새로운 사슬이 하나 생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코에서 두 번째 코 밑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코 위로 새로운 사슬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단 마무리한 자리가 표시가 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 마무리는 이제 뒤에 이런 대로 자, 그냥 꿰매서 실을 매듭 없이 감춰주는 겁니다. 다시 뒤집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방의 바닥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잎사귀는 V 스티치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실
뒤에서 앞으로 와서 매듭 하나 먼저 만들고요. 자, 매듭 만들었죠? 얘를 너무 짧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 실을 돗바늘로 또 감춰줄 거기 때문에 한 10cm 정도는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여기 이제 아무 자리나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지금 위에 이제 보이는 사슬 중에 아무 데로나 들어가서 실을 감습니다. 매듭을 만들고 자 한길긴뜨기 할 때처럼 요 자리에서 바로 자 사슬 없이 위에서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스탠딩 스티치예요. 우리가 지금 코를 여기 사슬 코를 하나 만들어서 매듭을 만들어서 바로 실을 감고 위에서 한길긴뜨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V가 됐죠. V 스티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한길긴뜨기 한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두코 건너뛰고 자 제가 아까 튤립 무늬는 3의 배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티치도 자세 코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코 V 스티치 하고 나면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 그리고 그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자,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코 건너뛰고, 그리고 세 번째 코에, 자,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그래서 V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얘를, 자, 반복해서 쭉 여기 끝까지 떠오시는 거예요. 자, 세 코에 하나씩 두코 건너뛰고, 여기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얘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서 V스티치를 해보셨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V 스티치. 네, 이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V 스티치 했던 첫 번째 한길긴뜨기 한 자리 있죠?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여기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자,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해서 사슬 한번 더.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끊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끝내면 이제 여기 바로 감아서 튤립 스티치를 해도 되겠지만 실이 이제 요 사이사이로 뜨고 조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무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돗바늘을 끼워서 양쪽으로 지금 이 V 스티치 만들어진 여기 윗부분 있죠? 여기 위에 안쪽 사슬에 얘를 감아주세요. 이렇게 돗바늘로 마무리 실을 조금 감춰준 다음에 그 위에 지금 튤립 꽃을 만들어주면 이 자리가 훨씬 깔끔합니다. 잘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빨강색으로 꽃을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빨강실 준비해서 자, 빨강실도 처음에 들어가는 방법은 자, 매듭을 일단 코바늘에 하나 만들어주세요. 짧은 실 앞으로 가져와서 매듭 만들고요. 자, 얘도 똑같이 나중에
독바늘로 감아서 실을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자, 그 여유실을 한 10cm 정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아무 자리로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넣어서 여기 V스티치 사이 있죠? 여기 사이에 자, V자 만들었던 거기 사이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또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자, 한길긴뜨기를 총 5개를 해주세요. 셋. 넷. 자, 그런데 여기 V자리에 5개를 넣기가 약간 힘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약간 당겨가면서. 자, 그래서 이 밑에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뜨는 한길긴뜨기가 겹쳐지지 않고 쫙 펴지도록. 네, 이런 식으로 5개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를 위로 올려놓고, 자, 첫 번째 코, 여기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이 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지금 올려놨던 이 코를 걸어서 가지고 오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세 코. 사슬 뜨고 나서 다시 실 감아서 자, V자 사이, V 사이에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5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당기라고 그랬어요. 당기고, 하나 더, 다섯. 자, 이렇게 5개 들어갔죠? 그리고 나면 얘 올려놓고, 자, 첫 번째 코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이 올려놓은 지금 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 밑으로 빼뜨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자, 이렇게 되면 자, 튤립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를 반복해서 이 V 스티치 사이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꽃잎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첫 번째 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자, 같은 방법으로 얘를 계속해서 떠주세요. 얘도 이 V스티치 사이에 자, 한길긴뜨기 5개 해서 빼뜨기 하고 꽃잎 모양 만든 다음에 사슬 3개. 얘를 이렇게 쭉한 바퀴를 둘러서 여기 마지막 이 V스티치 사이까지 꽃잎을 만들어서 와주세요. 마지막 튤립 스티치 하나만 더 하면 되고요. 하나, 한길긴뜨기 5개, 밑에 꼬이지 않게. 하나, 둘, 셋. 자, 얘도 똑같이 V 스티치 마무리할 때처럼 여기 첫 번째 지금 빼뜨기 했던 자리 있죠? 여기 들어가고 이 꼬리실까지 함께 감아서 여기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당기고 자, 사슬 하나 더 해서 매듭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cm 정도 당겨서 잘라주시고요. V스티치 마무리할 때처럼 돗바늘 끼워서 양옆으로 실 감춰주세요. 자, 이 남기실 꼬리실 남긴 거를 여기 안쪽 사슬에 감아서 자, 감춰주는 겁니다.
색까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바탕색 실을 가져와서 여기 위에 이제 짧은뜨기를 3단을 떠줄 텐데요. 짧은뜨기 3단을 뜰 때 이제 첫 번째 단을 약간 주의를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매듭 하나 일단 만들고요. 자, 얘도 스탠딩 스티치로 들어갈 거고, 매듭을 만들어서 바로 여기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들어가는 거는 그냥 아무 자리에나 들어가면 되고요, 얘도. 근데 처음 시작하는 자리가 이 튤립의 뒤에 우리 빼뜨기 한 자리 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튤립 봉우리 빼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짧은뜨기는 이 튤립의 왼쪽 부분 있죠? 여기. 이쪽 사슬에 감아서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짧은뜨기는. 그리고 세 번째 짧은뜨기는 여기 이제 V 스티치 사이에 여기, 요 밑에 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사슬을, 자, 줄을 길게 가져오고 짧은뜨기를, 긴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롱 스티치에 짧은뜨기를 하는 거고, 다시 이세 개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자, 튤립꽃이 모이는 여기 오른쪽에 짧은뜨기. 그리고 건너와서 여기 사슬 왼쪽에 짧은뜨기 사슬 감아서, 그리고 V 스티치 사이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자, 짧은뜨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롱 스티치에 짧은뜨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하나, 그리고 둘. 자, 여기 밑에 V 스티치 사이 여기 아래로 들어가서 길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얘를 반복을 해서 첫 번째 단을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튤립 왼쪽, 그리고 V 스티치 사이, 그리고 다시 여기 빼뜨기 한 자리, 그 다음 튤립 왼쪽, 그리고 V 스티치 사이 반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떠오다가 이제 마지막 여기 V 스티치 사이 한코 남았습니다. 반복된 자리에 세 코씩 떠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한 단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짧은뜨기를 총 3단을 뜰 텐데, 그 중에 한 단을 이렇게 이 자리에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짧은뜨기 하듯이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사슬들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뒤에 근데 꼬리실이 있죠. 얘를 감아서 함께 떠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자, 두 번째 단, 그리고 세 번째 단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자, 어느 정도 감았으면 뒤에 실더 이상 감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 똑같은 방법으로 떠서 다시 세 번째 단까지 올리고 나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금 튤립 스티치 위에 첫 번째 단 짧은뜨기, 그리고 두 번째 단,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 짧은뜨기 해서 돌아오고 있고요. 자, 두 코만 더 짧은뜨기를 해주면 끝나네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기선 이제 빼뜨기를 하지 않고 우리 처음에 이 단에서 마무리했던 것처럼, 자, 마무리하는 자리 펴가 나지 않게 실 당겨서 끊고요. 그리고 여기 돗바늘 끼워서 돗바늘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코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코, 네, 두 번째 사슬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슬을 감고 나왔던 자리로 들어가서, 네, 여기 두 줄 아래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든 사슬 아래 첫 번째 열레, 첫 번째 코, 여기도 두 줄 아래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여기 위에 새로운 사슬이 생기면서, 자, 첫 번째 사슬 자리를 첫 번째 짧은뜨기 위로 바늘을, 자, 실을 통과해서 두 번째 사슬 밑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얘를 두 바늘로 꿰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에 여기 마무리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죠. 여기까지 끝났으면, 자, 이제 여기 위는 우리 이제 다시 초록실 매듭 지어서 여기 V스티치, 튤립스티치, 그리고 3단, 이렇게 짧은뜨기 3단 뜨는 거, 얘를 원하는 높이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리 떠놓은 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처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클러치라든가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이 꽃잎 색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다른 색을 섞어서 이렇게 떴던 거고요. 이 미니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간색으로만 꽃잎을 제가 떠주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색을 바꿔서 하셔도 되고 또 더 높은, 뭐 더 넓고 더 높은 가방으로 뜨셔도 되고요. 뜨는 방법만 여기 이제 총 코스를 3회 배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은 짧은뜨기를 지금 6단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섯 번째 단을 뜨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 단 뜨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 끝까지 떠주고요. 자, 마지막 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방법처럼 얘를 당겨서 위에 표가 나지 않도록 돗바늘로 여기 두 번째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얘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거냐면 여기 거꾸로 짧은뜨기를 한 단을 더 떠줄 겁니다. 네. 끈은 새우뜨기 끈을 떠서 이렇게 가방끈을 해줄 거고요. 마무리 단을 거꾸로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해줄 텐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그러면 빼뜨기. 우리 단 이렇게 올라갈 때처럼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하고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그냥 보통 짧은뜨기 단 뜰 때처럼 똑같이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짧은뜨기를 뜨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은뜨기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다음 코가 여기가 되는데요. 바늘을, 자, 여기 사슬 두 줄 밑으로 넣어서 실을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네, 두 줄 걸렸죠? 이 상태에서 여길 잡고, 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음 단 여기 사슬 밑으로 또 두 줄 밑으로 들어가서, 자, 실 새로 걸고 그리고 나서 짧은뜨기. 자, 처음엔 이 모양이 조금 고르게 나오기 위해서는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했는데 이 모양이 뜨는 코마다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풀러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는 자리가
오른쪽 코 그리고 다시 실 가져와서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자, 사슬 밑으로 바늘 들어가고 실 가져와서 두 줄 걸렸을 때 당기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 사슬에 바늘 들어가고, 자, 얘를 이렇게 반복해서 쭉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가방 마무리 할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이 상태로 그냥 짧은 뜨기나 뭐 긴 뜨기로 끝내는 것보다도 위 모양이 마무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훨씬 안성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방법으로 끝까지 한 바퀴 둘러오세요. 네, 한 바퀴 지금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와서 여기 원래 시작 지점까지 거의 다 왔고요. 지금 보니까 사슬 두 개가 보이죠? 두 코를 제가 더 떠야 되네요. 자, 마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슬 아래 들어가서 자, 천천히 하세요. 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빨리 하셔도 되지만 이 방법이 처음인 분들은 천천히 해서 모양이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고르게 나오지 않고 여기가 삐뚤삐뚤 된다면 오히려 차라리 이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고르게 해준다면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가방이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여기 처음 시작 자리가 약간 애매해서 여기를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당겨서 보세요. 자, 얘도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거라 돗바늘 끼워서 바느질 할 수 있도록 10cm 약간 넘게 실을 남겨서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자, 돗바늘 넣어서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안쪽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했던 자리 있죠? 여기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당겨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느슨하니까 이렇게 밑에 조금 이렇게 조여드는 다른 부분 이런 데로 넣어서 실을 숨겨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로 자, 안에 띄어진 모양 따라서 자, 꿰매 주세요. 우리 다른 실들 마무리 해 보셨으니까 여기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실이 빠져 버렸는데 끼워서 몇 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네, 예쁘죠? 자, 작은 가방을 떴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휴대폰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키도 넣을 수 있고, 자, 카드 지갑 일전에 떴던 거 얘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끈을 달아서 끈을 다는 방법은 새우뜨기 끈을 떠서 원하는 길이만큼 떠서 이렇게 이제 작은 가방이나 보니까 고리 뭐 고리 오링이라든지 고리 이런 붕어 고리 이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고리에 이제 끈을 달아서 여기 끼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방에 붙여주어도 큰 상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끈을 뜨고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가방에 이런 끈을 떠서 여기에 이제 바로 꿰매 주는 거예요. 꿰매는 방법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제 조금 더 큰 가방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이제 이용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백이나 아니면 클러치로 파우치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크로스백으로 뜨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지퍼 안 달고 이렇게 여기 이제 똑딱 단추 같은 거 하나 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감 하실 수 있으면 안감까지 해주시면 훨씬 깔끔하고요. 자, 여기 이제 파우치나 클러치백으로 쓸 수 있는 거에는 이제 스트랩끈을, 손목 스트랩끈을 달아주었고요. 이렇게 하면 쓰기가 훨씬 편해요. 손목에 걸고 얘를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지퍼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감까지 넣어주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예쁘게 떠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